자, 두 번째 썰. 이거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스몰 웨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여러분, 스몰 웨딩이 뭔지는 아시죠? 스몰 웨딩.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예식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홀, 뭐 이렇게 넓게 잡아가 하는 게 아니,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그냥 딱 정해진 지인들만 초대해가지고 간소하게 하는 것들. 예. 간소하게 한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스몰 웨딩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스몰 웨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눈으로 지켜본 적 있어요? 일단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난단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뭐,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하신 분도 계시죠? 결혼, 아니면 주변에 결혼식도 많이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식 가봤을 때, 스몰 웨딩이라고 할수 있는 결혼도 있었습니까? 스몰 웨딩이보다 그냥 일반적인 결혼이었죠? 맞죠? 어려워도 결혼식 근사하게 하자, 맞죠?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맞죠?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들지 않나?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뉴스나 아니면 뭐 TV 같은 데 보면 스몰 웨딩 하는 사람들이 정말 늘어난다. 그 주변에 스몰 웨딩이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었는데 그거에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진짜? 아, 정말 힘들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맞죠. 그래서 일단 스몰 웨딩이라는 뜻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스몰 웨딩. 자, 스몰 웨딩이 요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갑시다. 항상 제 방송에서 이제 썰할 때 특정 단어 주제가 나오면 이 뜻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죠. 자, 스몰 웨딩.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다르게 지인, 친구 등 친한 하객만 초대해서 색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치르는 결혼식. 다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맞죠? 지인,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들만. 더 심하게 하면, 더 심한 스모웨딩 그런 거예요. 아예 그냥 친가나 이제, 저 시댁 각 식구들만 부르고 끝나는 그 웨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여러분 좀 함정이 있어. 뭐냐 하면, 일반인들의 결혼식에는 스모웨딩은 좀 보기가 힘든데, 의외로 연예인들은 스모웨딩 결혼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뉴스 결혼 소식 보면, 뭐 지인하고 주변 동료와 친구들만 해가지고 스모웨딩 할 예정이다 하는데 근데 연예인들이 여러분들 스모웨딩 그 스모웨딩 믿으시면 안 돼요. 말이 스몰이지 스몰이 아닙니다. 어차피 연예인들은 자기들이 결혼한 것을 외부에 알리면 안 되니까 일부러 스몰웨딩 하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스모웨딩이 아니라 굉장히 근사한 곳에 가가지고 비싼 거 먹으면서 굉장히 호화롭게 합니다. VIP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굉장히 배 터지게 합니다. 연예인들은 스모웨딩 하는 이유가 외부에 자기들이 한그 어떤 그 결혼식도 개인적인 행사니까 그거를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말이 연예인들은 말이 스몰이지 스몰이 아닙니다. 웬만한 결혼식보다 더 비싸죠. 예. 그래서 연예인들 스모웨딩은 스모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 스모웨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몰웨딩이니까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스모 웨딩이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결혼하신 분들은 얘기 들은 것도 있고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자, 참 대한민국 사회 힘들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스몰 웨딩을 하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주변에서 물어볼 겁니다. 결혼식 언제 할 거냐 하면서, 아, 뭐 날짜 잡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식장 어디 잡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식장 맞죠? 보통 보편적으로. 만약에 대구에서 결혼하면, 대구에서 어디 결혼한대? 어디? 저 알리앙스? 아니면 저기, 저 내당동 있는 어디, 어디? 아, 저희는 그런 곳에 안 하고요. 조그만한 교회에서 지인들과 조촐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그렇지. 야, 스몰웨딩 좋지. 뭐, 비싸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결혼식 다 거품인데. 라고 얘기할 것 같죠? 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근데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 저희들은요, 어차피 돈도 없고, 결혼식을 막 성대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저희가 소수들만 초대해가지고 조촐하게 할 생각이다 하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어, 결혼식 하면. 어? 결혼식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는다니까? 누구도 스몰웨딩 하기 싫어서 못하나?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나? 아니, 돈 없어도 결혼식은 우리가 알아준 일반적 예식장에서 해야 돼. 사람도 어떻게 보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모웨딩 하려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 대단한 용기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스모웨딩 한다는 건 그동안의 관계를 좀 끊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스모웨딩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를 또 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딱 필요한 사람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와서 스모웨딩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뭐너 누구랑 그 걔랑 어떻게 지내? 아 저희 결혼했는데요 하면 결혼했는데 얘기하면 아니 왜 결혼식 때왜 내한테 얘기 안 했어? 하면 아 저희 지인들끼리 저희가 조촐하게 지인들끼리만 했습니다. 하면 와 섭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아니, 나 몰랐잖아, 결혼식 때. 아, 진짜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안할것 같잖아요. 그럼 초대하지 그랬어. 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야, 치사하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한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는요. 그동안 냈던 축의금이 아까워서. 예, 축의금 여러분들 뭐, 안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냈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냈는데. 솔직히 여러분. 아,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자존감 높이는 방법. 알겠습니다. 저 별로 자존감 높은 사람이 아닌데. 아직. 여러분, 축의금 많이 틀렸잖아, 맞죠? 많이 틀렸죠? 그래서, 막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만약에 스모웨딩을 하게 되면, 그동안 냈던 축의금을 내가 다 받지 못할 거란 말이죠.
무디 멜러니 머세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주제로 지금 좋은 컨텐츠로 지금 설방하고 있습니다. 무디 멜러님한테 물어볼게요. 주변에 혹시 스몰 웨딩 한 사람 본적 있어요?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그런 결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뭐 주변에서는 많이 한다고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뭐 스몰 웨딩이 대세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난이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본 적이 없어요. 본적 없죠. 근데 막상 하려고 한 마음 먹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무디베네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동안 누구 결혼식 간다고 그동안 내가 틀렸던 지갑이 얼만데? 돈이 얼만데? 맞죠? 아, 그 돈. 근데 그 돈이 얼만데? 알게 모르게 나간 돈이 얼만데? 아, 나그돈 아까워서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라도 나 해야 되니까 결혼식, 스무 웨딩은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나중에 가면 못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특히 나는 이게 그게 크다고 생각해. 뭐냐 하면 아니 사고 쳐서 결혼해야 돼요. 할거다 합니다. 사고 쳐서 결혼해도 스물에 간다는 것보다 본 적이 없어요. 사고 쳐서 결혼해도 할거다 합니다. 이게 세 번째가 아까 그 무디벨을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결혼식이 일단 아, 그러셨군요. 이미 하셨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2만 원 감사합니다. 각 기사님. 단 둘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맞잖아요. 결혼식이 그냥 둘만을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상견례 하고, 맞죠? 상견례 무조건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의 특성상, 양쪽 부모님끼리 서로 상견례 해가지고 이제 식당 가가지고 밥 먹잖아요. 그러면 거 가서 뭐 합니까? 상견례하면 뭐 합니까?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뭐, 그 다음 얘기할 게 뭡니까? 혼수 얘기하고, 예식장 얘기하고, 뷔페 장소 섭외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 여러분.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양가 어르신 분한테 죄송한데 저희는 그냥 조촐하게, 그냥 가까운 지인들 불러가지고 결혼식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과연 그 얘기를 했을 때, 양가의 그 부모님께서 오케이 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자리에 파토 날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결혼식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보통 한 소리 듣습니다. 맞죠? 야, 이 미친놈아. 결혼식이 너희 둘만 하는 거냐? 어? 너희 둘만 하면 우리 부르지 말지 그래. 어? 우리 처음부터 부르지 말지. 너희 둘이 알아서 해야 될거 아니야. 결혼식 하면 너희 둘이면 그 지인들만 올줄 알아? 뭐? 부모님 식구들은 뭐 친척들은 뭐 식구도 아니야?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질 수 있죠.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견례 얘기할 때 스무에디 꺼내기도 쉽지 않을 분들이 설령 얘기한다 하더라도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더안된 이유가 뭐냐 하면 스무에딩 안된 이유가 또 뭐냐 하면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의 특성상 그 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부모님의 원조 없이 결혼하는 게 힘들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혼식에 부모님의 지분이 상당 부분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결혼식 할때그 커플이 돈 모은 거그 돈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가히 몇 프로나 될까요?
약간의 도움을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전적으로 부모님 도움 완전히 받아서 결혼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미 부모님한테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는데 거기 스무웨딩 얘기까지 꺼내면 과연 부모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기들이 일해가 순수하게 번원그 돈만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다 부모님한테 결혼식 하게 좀돈좀 보태주십시오. 집좀 마련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세집 얻을 돈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잖아, 여러분. 할거 아닙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하겠죠, 거의. 집값이 비싸니까. 맞잖아요. 남자들 사회 진출 나이가 어려지니까, 늦게, 그러니까 사회 진출을 일찍 해야 그 돈을 모을까 말까 하는데, 늦잖아요. 우여곡절 많잖아요.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돈을 이렇게 알뜰하게 모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참, 우리나라 나 이해가 안 돼. 이게,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이거 남녀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경제가 더 빨리 진출하잖아요. 근데 왜 돈을 적게 모으는 거야? 아, 물론,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는 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단 둘이서 이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힘들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뭐 결혼식 할때 원룸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원룸에서 시작하는 사람 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원룸에서 시작하는 분들 또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최소 뭡니까? 뭐 빌라나 20평 이상 뭐, 만약 더 되지 뭐 아파트, 뭐 전세라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 저좀 도와주십시오. 결혼식 하게. 그럼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 뭐, 자식이 혼자 치르는데, 뭐 도와줘야지 어떡하겠노? 남의 일도 아니고. 그래, 도와줄게. 다만, 예식장과 뷔페 같은 거는, 우리가 아는 데서 예약하자. 결혼식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거지. 이렇게 하면 거절하기 힘들 거예요.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 단 둘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결혼식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단 둘이서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힘든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반드시 받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있어, 지금. 그것도 상당히 크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노후 자금을 털어가지고 얘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나눔의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혼식 하면, 뭐 얘네들 아는 사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 식구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결혼식 하면요, 사실 신랑 신부 식구들보다 부모님 관련된 식구 그 지인들이 더 많이 옵니다. 훨씬 더 많이 와요.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연예인이가 마당발이 아닌 이상은 우리 부모님 그 시댁 쪽에 그 장인 쪽에 그 아는 지인들이 더 많이 와요.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꿀리지도 않잖아요. 아,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촌이나 뭐, 큰 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꿀리면 안 되잖아요. 또 결혼식에서. 참, 피곤합니다. 결혼식마저도. 아, 참. 결혼식마저도. 참 피곤해요. 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의 허례허식 문화, 결혼 문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 같은 거, 잔치 같은 거 굉장히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우리나라는 보면 경조사 같은 거 하면 음식을 굉장히 이렇게 쪼들리고 딱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하게 합니다. 과하게. 맞죠? 며칠을 먹을 수 있어도 과하게. 여러분, 제사 같은 거 보면 알수 있잖아요. 제사 음식 여러분 해놓으면 굉장히 애물단지 되잖아. 그 당시에는 당장 해놨으니까 맛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뭐를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잖아요. 명절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차례 지내고 과자 먹었을 때 맛있지만 이틀, 3일 동안 냉장고에 처박아놓으면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잖아요. 결혼식 같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잔치나 이런 걸 굉장히 풍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풍성하게. 장례도 그렇고 굉장히 풍성하게 해요.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풍성하게 합니다. 결혼식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없이 살아도 남들한테 꿀리면 안 된다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뭐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없는 살림이 막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식보다 더 피곤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식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결혼식 하기 전에 패백 하잖아요, 패백. 패백이 더 피곤합니다, 패백이. 결혼, 그, 웨딩드레스 이렇게 준비하는 스트레스보다 패백 준비하는 스트레스가 더 셀걸요, 아마? 결혼하신 분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왜 일반적인 결혼식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식 하기 전에 패백도 하잖아요. 한복 입고 사진도 찍잖아. 탈거다 하잖아, 맞아. 돈 없어도 패백도 하고 뭐 웨딩식 뭐 하고 타잖아요. 이것도 여행도 남들이 가는 거다 가잖아, 맞죠? 다 간단 말이에요. 그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간단 말이에요. 참 웃겨. 우리나라 뭐 남들 하는 거왜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꿀리기 싫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신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병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요즘에 봤을 때는. 바보 병신인 것 같아. 진짜 웃겨요. 그,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왜, 웨딩 촬영할 때, 결혼식 무르고 싶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웨딩 촬영하면요, 남자분들 넋이 빠져요, 진짜. 넋이 빠지거든요. 턱시도 저러 숨 막히거든요. 여자분들도 웨딩 드레스 입으면 숨 막히겠지만 그왜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일단은 사진은 그냥 한두 장 찍는 게 아니라 몇백 장을 찍어요. 한 4,500 장을 한장 찍어 잘 나온 걸 뽑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걸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면 웃는 모습 찍어야 되잖아요. 원래 잘 웃지도 않는데 활짝 웃는 모습 찍어야 되니까 안면 근육이 진짜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야 막 안면 근육이 졸라 얼굴 표정을 못 지어요. 하도 이제 이 웃는 표정 막 행복한 표정을 이제 앨범이 담아내야 되니까 거기다 하루 종일 찍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보통 여러분들 웨딩 촬영하잖아요. 새벽에 가요, 새벽에. 새벽에 간다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그 저녁 늦게 끝난다니까요. 그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냥, 뭐, 딴짓도 못해. 예, 딴짓 못한다니까요, 그냥. 그거 할때 현타 오지게 온다고 하잖아요, 현타가.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웨딩 촬영할 때 보면 왜 신랑이 그 신부 안아가지고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때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웨딩 촬영하면 항상 대표적으로 찍는 것 중에 왜 신부 이렇게 있는 힘껏 안아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사진에 담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왜? 그게 절대 한 번에 안 나오잖아요. 절대 한 번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10번, 20번 찍을 거 아니야, 그것도. 그거 사진 꼭 있어요, 여러분. 웨딩 촬영하면 그 사진이 꼭 있어요, 맞죠? 없는 사진이 없어, 여러분. 게린 그 웨딩 앨범 같은 거 보면 그런 사진 없는 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허리허시 심하고 정말 피곤합니다, 진짜. 어우, 정말 피곤해. 우리나라 결혼식.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스몰 웨딩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스몰 웨딩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스몰 웨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정말 싸게 해서 이제 원스톱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스몰 웨딩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나 이런 걸 그렇게 또 찾아보면 다 발품 엄청 많이 팔아야 돼요, 맞죠? 발품을 뭐 웨딩드레스 뭐싼 거, 가장 싼 거, 뭐 대여 가능한 거뭐 찾고, 뭐 교회도 찾고. 뭐 장소 찾고 옷 입는 거 찾고 막 이런 거 제일 싼거막 제일 싸고 간단한 거막 이런 거다 찾아야 되거든. 이거를 뭐한 번에 이렇게 다 해주는, 일반 결혼식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건 다 해주는 게 없거든요. 다 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몰 웨딩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네. 발품 무조건 찾아야 되고, 그게 보면 자기들이 다 알아봐야 돼. 세세한 걸, 뭐 웨딩에서 어디 빌리고, 뭐 어디 빌리고, 사정 어디서 하고. 또 그런 것도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하면 왜 음악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막또 재능 기부하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출장 뷔페 같은 것도 싼데 알아봐야 되고, 알아볼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막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 막힌단 말이에요.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스몰 웨딩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패키지로 해주는 곳은 또 없다는 거죠, 이게. 지방 같은 데는 없어요, 지방 같은 데는.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방은 없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할일 무지하게 알아봐야 된다거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다이도 맞아야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저는 있잖아요, 이 컨텐츠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 게그왜 우리나라는 이 거품이 안 빠질까? 난그 생각을 해봅니다. 거품. 가장 이 우리나라에서 거품이 심한 게 결혼이에요, 결혼. 아니, 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거품을 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왜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까? 세상 중에 한 쌍은 무조건 이혼하는 게 통계적으로 드러나 놨는데, 그렇게 거품 많이 꼈던 결혼이라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이혼한다는 소리잖아요. 이혼하게 되면 굉장히 노잼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고 이제 뭐 그렇긴 하겠지만 좀 너무 심해요, 이게. 뭔가 이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어떤 이 결혼 라이프를 즐기기도 전에 사람이 진이 빠지잖아, 맞죠? 진이 완전히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막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괜시리 뭔가 부담이 돼요, 이게. 아니, 사는 것도 힘든데 이거 뭐 살기도 전에 이미 사람이 길을 다 빨아버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결혼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무릅쓰고 이렇게 결혼까지 꼬진하시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뜩이나 힘들고 피곤한 세상에서도 너무 피곤하게 산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정말 피곤하게 사네요. 굉장히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잘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경과 주의력을 좀덜 써도 되는 거를 너무 너무 많이 써서 이미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빼는 것 같아요. 막상 그렇게 해도 이혼할 사람은 하는데 깨질 사람 깨지고 맞죠?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아무튼 뭐 스무레딩이 이 문화로 정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